자, 오늘 차를 가져온 지 2일차인데요. 일단, 이거, 뭐냐. 와이퍼를 먼저 갈까 해요. 와이퍼 품번호 일단 요 놈하고 요 놈. 이게 타입이 두 개 있는데, 에어로 타입하고 일반 타입이 있는데, 아마 이게 일반 타입 뽑힌 것 같아서 그냥 에어로 타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장착을 딱 해볼게요. 일단 큰놈뺄때 이렇게 하시고, 요즘 차량은 본넷이 이렇게 안 튀어나왔고요. 그래서 시동 켜가지고 와이퍼를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빼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옛날 차나 특수 차종은 아직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빼고 아이고. 아, 이렇게 미시면은 쏙하고 빠져요. 간단하게. 그래서 원래 리필 고무가 따로 나오긴 하는데, 그냥 이것도 에어로 타입인가? 뭐 아무튼, 에어로 타입을 바꾸려고. 아, 뭐야. 애초에 에어로 타입이었네. 그래서 원래 리필 고무만 사면 됐었는데, 에라이 이런 좀 모양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고리에 딱 넣으시고 고리에 넣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. 장착 끝. 쉽죠?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되고. 비가 오네요. 판매 것도 간단하게 웬만하면 순정을 지향해서, 뭐 다른 메이커도 나오겠지만은 순정을 바꾸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. 살살 와이퍼 장착 새거 끝났습니다. 그래서 한 3분 걸렸나? 금방 하죠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볼까 해요.